안녕하세요. 국제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마치 미국 간호사에 대해서 조금 아는 옆집 언니가 편안하게 미국 간호사 되는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총망라해서 설명해 주는구나 하고 편안하게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와인도 한잔 하시면서 편안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중간중간 저의 선호도나 또 저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나 또 조언이나 추천 같은 거 드릴 수도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저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의 선호도와 여러분의 선호도가 같지 않다고 해서 무엇이 더 좋고 덜 좋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각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참고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한국인이 한국 간호사가 되고 싶으면 한국 간호학과에 들어가서 졸업하시고 국가고시를 보셔서 한국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시면 되죠. 그럼 그 면허증을 가지고 본인이 선호하는 혹은 역량에 따라서 선호도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병원에 취업 원서를 쓰시고 또 취업하시면 돼요. 뭐 물론 병원도 나를 선호해야 한다는 조건은 붙겠지만 내가 어느 병원에 가고 싶은지 또갈수 있는지 지원할 수 있는지와 같은 데에 제약이 따르지 않죠. 미국의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간호학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간호학과 입학하고 졸업하고 국가고시 개념인 NCLEX 시험을 치르고 RN license 면허증이에요. 자격증 아니라고 몇번 말씀드렸었는데요.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하신 다음에 자기 선호도나 역량에 따라서 원하는 병원에 지원하시고 또 취업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병원도 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조건이 같아요. 따르죠. 저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 한국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미국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상태에서 전혀 미국과 서류적인 근거가 결부된 게 없는 상황에 외국인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NCLEX 부분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고 오늘은 근로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신분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키워드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외국인이잖아요. 한국인이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근로를 할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 이 조건이라는 게 되게 워크퍼밋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거든요. 이 워크퍼밋을 근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혹은 워크퍼밋을 받기 위해서 선택하고 또 고려해 볼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그야말로 취업 비자를 받으시면 되죠. 나 한국인이고 미국 간호사 면허증 있다. 영어도 잘한다. 물론 조건들, 전제 조건들을 붙지만 영어도 잘한다. 미국 병원에 취업하고 싶다. 나는 너희 병원에 취업하고 싶은데 당신이 나를 취업비자 스폰서를 서주면 그래서 나를 고용하면 나는 너희 병원에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쌍방의 합의가 해결이 되면 취업비자를 통해서도 미국에 와서 간호사로 근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국적은 여전히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미국에서는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겠고요. 취업 비자는 마치 학생 비자나 관광 비자처럼 미국 내에 현재 내가 머물고 있는 목적이 취업이라는 것이 좀 다른 부분들과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 취업 비자는 학생 비자도 마찬가지지만 만료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취업을 유지하면서 거의 대부분 풀타임 간호사로 일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취업 비자를 스폰서를 서주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고려하지 않았던 것,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취업 비자를 스폰서 해주는 단순화시켜서 그 근로 조건을 병원이라고 할게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관공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병원에서 한국에서 한국인인 사람이 미국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취업 비자 스폰서를 사준다는 의미는 내가 이 사람의 취업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요. 취업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비자 발급이 스폰서십이 형성될 수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이 간호사가 더 이상 취업이나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비자 상태는 파기가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 간호사가 큰 사고를 쳤어요. 더 이상 취업비자를 유지해줄 수 없을 만큼 이 병원에서 이 사람의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사고를 쳤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는 경우,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이 사람은 이 병원이 문을 닫기 때문에 더 이상 취업 스폰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주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다른 취업비자를 스폰서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봐야 된다는 부담이 따르죠. 이 사람은 취업을 하지 않고는 미국 내에 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주권 스폰서 받는 경우는 달라요. 영주권의 의미는 내가 미국에 거주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살고 일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사는 것과 일하는 것에 거침없는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 영주권이에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간호사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가 아닌 다른 분들의 경우는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학교에 가고 싶으면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으로 가도 되고 또 그렇지 않아도 되고 지장이 없어요. 일을 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뛸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세금만 제때 내면 영주권자로서 어떤 부분에서 근로를 하든 어떤 학위를 공부하든 전혀 상관이 없고 한국과 미국의 여행도 자유롭고요. 물론 조건은 있어요. 한 번에 몇 개월 이상 미국령에서 벗어나면 이 사람의 최초 영주권 신청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뭐 예를 들면 영주권 신청해서 받았는데 한국 가서 5년 살고 온다. 그러면 굳이 미국에서 먹고 살겠다고 영주권 받아놨는데 왜 한국 가서 5년이나 있다 오지? 이 사람은 영주할 의사가 없네 하고 영주권 취소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할 수가 있죠. 그런 위험 부담이 있죠. 뭐 예를 들면 가족이 아프다거나 하는 특수 상황에 장기간 한국에 거주해야 되는 경우는 그에 따르는 서류 절차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간호사로 영주권 스폰서를 받는다는 표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때로는 병원에서 누구는 직접 스폰서를 받았다더라, 혹은 에이전시에 뭐 3천만 원 주고 스폰서 받았다더라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방법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다룰 수는 없지만 개인이 직접 병원을 그야말로 뚫어서 나 영어 되고요. 간호사 면허증 있고 비자 스크리닝에 필요한 영어 점수 있어요. 나 영주권 스폰서 해주면 너희 병원에서 열심히 일할 거예요. 이력서도 괜찮아요. 여기 좀 보세요 하면서 경력도 뭐뭐 예를 들면 ICU에서 한 3년쯤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10년쯤 어느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일을 했다던가 하는 그런 경력이 있는데 해당 경력이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을 만한 병원을 또 적재적소를 좋은 타이밍에 잘 찾아서 영주권 스폰서를 개인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겠죠. 영주권 스폰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은 출중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영어 점수를 이미 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영어를 한다고 고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사료하죠. 고려하죠. 그래서 영주권 스폰서 진행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제3자를 병원과 간호사 사이에 끼는 경우죠. 이제 여기서 에이전시가 그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에이전시가 뭐 예를 들면 뭐 2천만 원, 3천만 원씩 수수료, 그 직업 알선 개념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나오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위험 부담을 가지고 그 간호사를 취업을 알선하는 거잖아요. 그 스폰서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근데 또 간호사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가서 일은 내가 할 건데 취업 알선해주는 게뭐 돈이 얼마나 든다고 글쎄 그렇게 많이 돈을 받아 가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취업 알선을 취업을 직접 내 발로 뛰면서 알아봐야 된다는 부담이 적어지는 장점도 있죠. 간호사 입장에서는 또 단점이라고 하면 어떤 병원에 내가 취업할 수 있을지는 에이전시의 역량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나의 역량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나의 역량, 나의 능력치 더하기 에이전시의 역량이나 에이전시의 능력치에 따라서도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택의 폭이
개인적으로 200군데, 500군데 지원하고 영주권 스폰서 해달라는 요구를 할 때와는 다른 것이죠. 이제 여기서 좀덜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영어로 직접 의사소통하고 고용주와 이야기, 커뮤니케이션 하는 부분을 내가 아닌 중간 3자가 해준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인데요. 고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신이 쉽게, 원활하게, 문제없이 할수 있을 정도의 영어 실력을 처음 가지고 또 문화적인 부분을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를 충분히 언어 실력과 함께 가지고 미국에 오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불안감을 줄이고자 에이전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영주권 신청에서 받는 절차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퍼밋, 근로 할수 있는 조건이 떨어지거든요. 나오거든요. 승인이.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오시는 경우, 서류 수속을 다 한국에서 마치고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미국에 와서 에이전시랑 이야기를 해서 미국 내에 머무시는 동안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왕이면 한국에서 영주권을 다 손에 쥐고 오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말처럼 쉬운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영주권을 가지고 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심리적인 에너지의 그 레벨도 상당히 다르고요. 또 영주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의 그 위축감이랄까? 그런 것도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편안하게 낼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부당한 경우를, 대우를 받으면서도 내가 괜히 이런 부분에 대한 뭐랄까요? 컴플레인, 불평, 불만을 하면 내 영주권을 서주는 스폰서가 이 절차를 다 뒤집어 엎는다고 엄포를 놓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생기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덜 마음 앓이하면서 미국의 간호사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오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죠. 또 다른 방법은 아까 그 영주권 수속을 직접 알아보는 것과 좀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영주권 스폰서를 신청하는 절차를 다 떠나서 미국에 그냥 관광비자로 오는 거예요. 이건 완전 맨땅에 헤딩인 거죠. 아무것도 없어요. 영어 실력과 간호사 면허증 딱두 개, 그리고 건강한 몸뚱이와 일하고자 하는 의지. 이몇 가지만 가지고 미국에 그냥 무작정 방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는 거죠. 그럼 열릴까요? 글쎄, 두드리면 열리리라. 정말 열릴까요? 저의 경우는 열렸습니다만, 복불복이고, 운도 따르고, 상황에 따라서, 타이밍에 따라서 굉장히 그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도 않고, 저라면 다 하지도 않을 것 같은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기회가 된다면 상황이 또 어떤 조건에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 계실지 모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관광비자로 계시는 동안 또 취업을 알아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학생비자인데요. 학생비자는 아까 취업비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학생비자는 학생으로 공부할 목적으로 미국에 머무는 것인데요. 이 학생비자도 취업비자와 마찬가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받을 때는 전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아서 처음에 와서 영주권 스폰서를 받아서 영어 점수를 내서 수속이 시작된 케이스인데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한 케이스이거든요. 근데 다른 그 분들 보니까 학생비자로 미국에 와서 간호학 석사 공부를 하세요. 근데 석사 공부를 하시면서 간호사 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영어 실력도 조금씩 늘고 계시죠. 이런 상황에 나 지금 어느 학교에서 석사 공부하고 있는데 간호사로 너희 병원에 취업하고 싶어. 나 써줄래? 나 영주권 스폰서 필요해. 하면서 이런 타진을 해보는 시간을 학업과 병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잘 풀려서 졸업하기 전에 혹은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합법적으로 관련 분야에 일을 할수 있는 근로기간이 주어지는 이 OPT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유급 취업할 수 있는 기간 동안 급여 받으면서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 스폰서를 찾아보는 기간으로 시간을 벌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병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현재 석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미국 간호사 면허증은 있지만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한 적은 없는. 그래도 다행인 건 석사로 지금 학교에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니 영어적인 부분에서는 좀 고민이 없겠네, 문제가 없겠네 하는 생각을 고용주 입장에서는 병원에서는 할 수가 있겠죠. 단점은 1년이 지나면 더 이상 이 사람은 병원이 더 일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알고 있는 그 석사 공부를 하시면서 미국 간호사 면허증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의 경우는 여전히 학생 비자를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간호사로 취업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간호와 유사한 건강 관련 부분에 다른 석사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학생 비자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학생 비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미국 내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미 간호학으로 석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분야의 학사나 전문 학사에 어플라이 한다면 그건 좀 어불성설로 보일 수가 있어요. 비자를 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이 사람 간호학의 석사식이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왜또 다른 분야에 전문대를 가려고 하지? 이건 분명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뭔가 꽁수가 있을 거야 하는 좀 뭐랐까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는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학생 비자를 장기간 유지해야 된다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최종 학위보다 같거나 그 이상의 학위를 유지하는 학교에 정해진 시간만큼 풀타임 학생으로 유지를 해야만 학생 비자가 유지가 된다는 점에서 학비 부분에서의 비용이 드는 것. 그리고 학업 공부를 유지하고 또 성적도 뭐 시험 안 보고 학교만 등록하고 등록비만 낸다고 비자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학교에 출석도 해야 되고 출석 일수도 채워야 되고 때에 맞춰서 시험이 필요하다면 시험도 봐야 되고요. 그 시험에 적절한 그레이드를 점수를 또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성실하게 이행하면 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이 목적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간주돼서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비자를 가지고 OPT를 찾으셨다 해도, 혹은 취업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처음 발을 들이셨다 해도, 궁극적으로는 영주권을 선택하시게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당신의 꿈을 힘차게 응원합니다.